그래도 마지막 수업인데 새로 이제까지 안 해봤던 거 좀 한번 해보는 시간 하겠습니다. 오픈을 여러분은 거의 다 해보셨잖아요. 요거는 스파클링 와인인데 스파클링 오픈은 안 해보셨거든요. 그래서 요거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지요? 제가 자가 평가할 수 있도록 저거 해드릴게요. 요 와인부터 받고 나서 할게요. 예.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신가요? 평가부터 할까 할까요? 예, 그게 낫겠네. 예. 5분 안에 끝나요. 예. 자기 답안지 펴주시고요. 다른 색깔 펜이 있으면 다른 색깔 펜으로 채점을 좀 해주세요. 같은 색깔도 괜찮습니다. 크게 상관없어요. 여기 문제 나온 게 여러분들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이거는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거를 낸 겁니다. 제가 이제 음료의 분류 얘기하면서 음료의 분류가 이제 알코올성이 있고 비알코올성이 있는데 주류의 분류 세 가지가 많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세 가지가 어떤 거 있죠? 발효주, 증류주, 혼성주. 예, 세 가지. 와인은 뭐라 그랬죠? 예, 와인은 증류하면 예, 증류주에다가 초근 목피를 섞어서 침출을 시키면 예, 그렇게 그냥 기억하세요. 요거 세 개는 다 외워 놓으세요. 자, 두 번째 와인의 분류 7가지. 요거는 가능한 한 다 외워 주면 좋겠습니다. 순서대로 한번 해 볼게요. 첫 번째 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예, 무게감 다섯 번째 제조법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자, 가능하면 요거를 분류에 세 분류까지. 색깔은 뭐 있죠? 예. 두 번째 지역은 어디? 예. 세 번째 뭐였죠? 단맛. 스위트, 미디움 스위트, 드라이. 예. 드라이하고 요거는 분명히 알아놓으시고요. 네 번째가 무게감. 제일 무거운 거? 제일 무거운 거 풀바디. 제일 가벼운 거? 중간.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만드는 방법. 일반 와인은 스틸 와인. 자, 탄산 들어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주정을 더 섞은 거. 예, 주정 강화 혹은 뭐 알코올 강화 와인. 예.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용도도 세 가지 있었어요. 식 전에 먹는 거. 식 전주. 예. 그 다음에 식사랑 같이 먹는 게 테이블 와인. 예. 그 다음에 식 후에 먹는 거. 디저트 와인, 예, 요 세 가지.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뭐였죠? 포도 품종에 대한 분류. 그 다음 문제 나오죠. 레드 와인 네 가지하고 화이트 품종 두 가지는 외워놓으세요. 레드 네 가지 순서대로. 첫 번째, 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예, 화이트 와인 대표적인 거. 그 다음에, 예, 거기까지는 다 외워놓으세요. 자, 원래는 요 4번을 더 말씀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우리나라 아직 자료들이 많이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포도 품종은 영동에 주로 뭘로 만든다 그랬죠? 예, 캠벨 얼리라는 품종이고요. 영천은 뭘로 만들죠? MBA, 예, 머스캇 베일리 A에서 MBA예요. 자, 세 번째 뭐 쓰셨어요? 청주. 예, 세 번째 아직은 머루입니다. 예, 예. 자, 제가 그 포도 단지로 제일 큰 데가 충북의 영동, 예, 경북의 영천, 그 다음에 전북의 무주, 예, 무주. 그러니까 무주에는 주로 머루로 만들기 때문에 세 가지 대표 품종이라 그러면 세 가지 쓰시면 돼요. 청수도 대표 품종을 꼭 오를 날이 있겠죠. 지금도요, 저한테 청수 나무 구할 수 없냐고 물어보신 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소개해드리고 접붙여서 청수 재배하시려고 하는 분 많고요. 자, 5번은 많이 쓰셨어요? 예, 가능한 10개 이상 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냥 물어보면은 영동에 어떤 와인도 있고 영천에 어떤 와인도 있고 예, 그리고 뭐 저기 무주에 어떤 와인도 먹어봤고 어디에게 뭐가 있다 이 정도인데 10개 정도 얘기하실 수 있으면 굉장히 한국 와인을 많이 알고 계신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꼭 이름이 정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뭐 경북 영동에 이러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게 어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와인 매니아들한테 쿡 찔러서 와인 이름 10개 말해봐 그럼 10개 얘기 잘 못해요. 예, 한국 와인을 여러분들이 배우셨기 때문에
한국 와인 뭐뭐 먹어봤어 이러면은 어디더라 뭐 이러지 마시고요. 영동에 무슨 와인, 어디 와인, 무슨 와인, 그 다음에 뭐 사천에 다래로 만든 다래 와인 뭐 이런 식으로 쭉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특징적인 거 오미자의 그 오미자로 만든 오미자 와인, 청도의 가마인 뭐 이런 식으로 특징적인 거 딱딱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요거는 향미 평가를 말씀드렸는데 길게 써주셔도 괜찮고요. 짧게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대신 여러분의 평소의 언어로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거를 쓰시라는 거예요. 한국 와인을 마셔봤는데 어땠어? 이랬더니 맛있어. 뭐가 맛있는데? 그냥 달고 맛있어. 끝.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12주 동안 배우셨기 때문에 한국 와인의 특징이 뭐고 그리고 어떤 게 좋고 어떤 건 아직 부족한데 어떤 거로 하면 훨씬 맛있다. 이 정도는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향미 평가 세 가지로 한다고 했습니다. 시각적인 거 나오죠. 색깔이 어떻다. 밝은 노랑 되게 어쩌고, 혹은 뭐 맑고 뭐 그 이물이 없고 투명하다. 이런 식으로 간단히 평가해 주시면 되시고요. 향이 어떻죠? 오늘 화이트가 좋은 와인일까요? 좀 어떠셨어요? 네. 아, 이쪽은 어떠셨어요? 이쪽에 처음 봤을 때. 예. 자, 요 와인이요. 자, 그 작년에 그 조선 비즈에서 대상을 받은 네, 화이트 와인인데, 예, 좀 이상하죠? 예. 예, 품질이 들쭉날쭉 하고 있어요. 예, 이게 우리나라 와인 중에서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좋은 와인도 막 받았는데, 첫 번째 받은 와인 괜찮았어요. 다 팔고 나서 다음 또 주세요. 다른 몇 박스가 왔는데, 팔고 나니까 맛이 이상해요. 자, 게다가 요 와인은 경북 영천에 오겔이라고 하는 와인인데요. 이 지역 이름이 오겔이에요. 고돌이 기억나시죠? 네. 예, 고돌이 옆에 오겔이가 있어요. 예. 만드신 분 되게 잘 만드시는 분인데 이거는 게다가 지금 이렇게 바뀐 딱지는요. 거봉하고 청수가 들어갔어요. 근데도 맛이 이상하시죠? 예. 게다가 제가 처음 딴 거는 폭발했어요. 이거는 저희 동굴에서 폭발하면 이건 큰 사건이거든요. 동굴에서는 웬만하면 폭발 안 합니다. 왜? 온도가 낮기 때문에. 폭발할 정도라면은 안에서 후발효가 일어나갖고 만드는 동안 그 발효가 덜 됐는데 그게 체크가 안 되고 병입을 해버리고 병입을 한 상태에서 안에서 계속 발효가 일어났기 때문에 여는 순간 쾅 터져버린. 요 와인은 똑같이 오늘 지금 저기 광명시 여성회관에서 그 시음을 하려고 했는데 그 보조해주는 저희 견습 소믈리에가 소믈리에님 큰일 났어요. 이거 폭발했어요. 따는데. 그래갖고 아차 싶었어요. 오늘도 폭발하면 어떡하지 했는데 예, 상태가 썩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와인이 제가 어디서 갖고 왔냐면 대회에 출전한 거를 받아서 갖고 온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대회 출전하는데 이 정도였으면은 조금 문제가 있었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와인 잘 만드시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와인 어떠셨어요? 레드 와인? 레드 와인은 좋았어요. 예. 예.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와인이 전남의 고서 와인이라고요. 유기농 포도 장인으로 인정받은 분이 만드는 와인이라서 제가 와이너리 방문하고 시제품 받았을 때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다 그래서 제가 병을 갖고 있다가 그 시제품으로 준 병을 갖고 있다가 와이너리 그 대표님들 모인 데서 딱 땄는데 제가 맛본 그 와인이 아니에요. 맛이 왜 이러냐 그래갖고 저도 맛봤더니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갖고 문의를 했는데 빈티지 차이가 좀 있다라고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이건 2013년, 이건 2012년. 오래된 건 괜찮았는데 연도에 따라서 부침이 있는 것도 사실은 품질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차라리 맛없게 일정한 거는 괜찮습니다. 어떤 거 맛있다가 어떤 거 맛없다가 이러면은 저희가 판매할 때 상당히 곤란한 게요. 맛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맛있어서 오셨던 분들이 새로 사실 때 그 맛이 아니면요. 이 품질이 일정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면 굉장히 신뢰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향후에 와인을 만드실 때도 어떤 해는 맛있게 나오고 어떤 해는 맛없게 나온다. 물론 포도 농사에 따라서 빈티지나 그 어떤 그 수확에 따라서 들쭉날쭉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런 걸 일률적으로 만드는 게 와이너리의 와인 메이커들이 이제까지 몇천 년 동안 해왔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일정한 맛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많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향미 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색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향은 한 세 가지 정도 써주세요. 뭐 복숭아 향이 좀 두드러지게 나고 뒷맛에는 사과 향과 파인애플 향이 났다 정도. 그럼 세 가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레드 와인 같은 경우에는 뭐 장미꽃 향이 좀 나면서 뭐 이렇게 그 다른 꽃이나 나무 향, 뭐 이렇게 약간 삼나무 향이 좀 나는 것 같다라든지 그렇게 세 가지 정도 써주시면 굉장히 전문적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만 쓰면은 하나밖에 모르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세 가지 정도 쓰면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요것도 있구나. 굉장히 맛이나 향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써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이죠. 맛에 대해서는 향에서 좀 다른 거. 향을 이렇게 느꼈는데 맛은 이렇게 입안에서 굉장히 부드러운 맛이 났거나 혹은 이렇게 삼키고 나서 여운이 길었다. 뭐 그걸 피니시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좋은 와인들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와인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와인은 어떤 음식과 잘 어울릴 것 같다라고 추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네 가지를 다 잘 쓰셨으면 10점. 예, 한 문제당 10점씩 해서 뒤에 두 번째 페이지는 20점 만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인들이 점수를 써주세요. 예, 앞에 거 다 맞았다. 예, 100점에다가 뒤에 20점, 120점 만점입니다. 자, 점수 꼭 안 써도 돼요. 접어서 앞으로 걷어주세요. 네. 자, 수료식 하기 전에 제가 와인을 드릴게요. 이 와인을 드시고 건배 한번 하고 나서 수료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늦게 내셔도 돼요. 예, 네, 조금 늦게 내셔도 됩니다. 자, 그 마지막 여러분들한테 하나 가르쳐 드릴 거. 스파클링 와인 오픈하는 법입니다. 예. 이제까지 우리가 스파클링 와인을 마실 기회가 없었어요. 왜? 비싸니까. 예.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26분인데 와인비 내셨잖아요. 요거는 논외예요. 제가 그냥 쏘는 겁니다. 여기 비싸기 때문에, 예. 이미 오바가 됐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제가 우리나라 와인 중에 제일 비싼 와인이 그 오미로제 스파클링이라고 하는 와인이고 요거는 그 밑에 스파클링 스페셜이라고 해서 그거보다 낮은 거. 자, 보시면요. 똑같은데 코르크가 안에 돼 있어요. 근데 캡슐이 좀 더 길게 돼 있고요. 안에 와이어가 돼 있습니다. 이걸 풀 때부터 사실 언제 퍼도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처음 딸 때부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외국의 스파클링 와인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프랑스의 샹파뉴에서 만든 샴페인이라는 게 있고요. 그 이외의 지역들 혹은 다른 나라에서 만든 스파클링 와인들이 다 명칭이 달라요. 샴페인이라고 하는 거는 샹파뉴라고 하는 지역에서 프랑스의 법적으로 정해진 대로 만든 와인을 샴페인이라고 이름을 딱 붙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법에 어긋나게 만들거나 그 지역에 그서만 허락된 품종이 아닌 다른 걸 썼거나 이러면은 샴페인이라는 걸 못 붙입니다. 그러니까 샴페인이라고 써 있으면 굉장히 비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만드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발효할 때 이산화탄소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산화탄소를 딴 데서 넣은 게 아니고요. 발효할 때 그 이산화탄소 안 달아나게 탱크에서 압력을 잘 줘갖고 와인의 그 발효 때 나온 이산화탄소를 잘 간직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스파클링 와인이에요. 탱크에서 발효를 잘 해서 만든 와인도 스파클링 와인인데 샴페인이나 그 급의 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와인에다가 또 병에다 넣고 설탕을 좀 더 넣고 효모를 또 넣어줘요. 또 한번 발효하라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발효 있죠. 병에서 2차 발효를 시켜서 압력이 엄청나게 센 탄산이 잘 보관되도록 만든 게 샴페인이라고 하는 탄산 와인이에요. 그때 처음 만들 때는 코카콜라 캡 있죠. 그 크라운 캡이라고 해서 맥주 뚜껑처럼 그걸로 잘 막아놔요. 터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나서 효모들이 그 설탕의 당분을 잡아먹고 죽어버립니다. 그 저 알코올이 생기니까. 죽은데 효모 찌꺼기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게 이렇게 조그만 좁쌀 같은 찌꺼기들이 있는데 그 찌꺼기들이 있어도 상관은 없는데 그 찌꺼기들을 또 발효한 그 저 와인에다가 3년 정도를 보관을 시켜서
효모 찌꺼기의 향을 와인의 배게 만드는 게 샴페인이에요. 효모 찌꺼기가, 그러니까 효모 사체들, 이 오렌지 껍질 약간 썩은 냄새, 그런 냄새인데 와인에 배면 굉장히 향미가 좋고 맛있는 맛이 나요. 약간 빵 냄새에다가 그런 냄새가 나서 3년 동안을 병 안에 놓고요. 그 찌꺼기가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병을 거꾸로 세워놓고 이렇게 돌려갖고 찌꺼기들이 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사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그러고 나서 3년이 지나서 이걸 빼려면요. 지금 효모 찌꺼기들이 앞에 모여있기 때문에 이 병을 굉장히 낮은 온도인 액체 질소에다가 잠깐 집어넣으면 앞에가 꽝꽝 얼어요. 그래서 뚜껑을 그때 코카콜라 캡을 딱 떼주면요. 안에서 압력이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그 얼은 게 튀익 튀어나올 때 물 다시 딱 닫아놓습니다.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예. 자, 그러면은 그 얼음 부분하고 효모 찌꺼기는 날아가고 와인이 좀 날아가게 되죠. 요 정도의 좀 캡이 생기죠. 자, 거기다 와인을 채워넣는데 단 와인을 채워넣으면은 단 샴페인이 되고요. 안단 와인을 채워넣으면은 안단 샴페인이 됩니다. 자, 요거는 프랑스의 정통적인, 아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방식으로 만든 우리나라의 유일한 스파클링 와인이에요. 자,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스파클링 와인이 오미로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이후로 여러 곳에서 탄산 와인을 만들려고 하는데 탄산 와인이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시설 투자나 기간 이런 설비들이 많이 들어야 되고 오미자로 와인을 만드는 것조차 사실은 어려운데 거기다가 스파클링 와인을 만드는 오미로제 이쪽은 굉장히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이 잘 우리는 최고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몇 년 동안 찾아가는 양조장에 이제 선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요. 한번 가보시면 굉장히 좋아요. 자, 오픈하는 방법 설명드리다가 와인 설명드렸네요. 마찬가지로 띠지가 항상 있어요. 띠지를 잘 잡고 떼주시는데 자, 처음 뗄 때부터 이게 언제 폭발할지 몰라라고 생각하시고 잘 떼주셔야 됩니다. 혹시 제가 실수해서 뻥 터지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세요. 예,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깨먹어봤거든요. 그러셨구나. 레스토랑에서 스파클링 와인 오픈할 때 손님 쪽으로 절대로 안 향하고 안 보이는 쪽으로 합니다. 자, 떼보시면 와이어가 있죠. 자, 와이어는 위에 코르크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밑에 마디 쪽에다가 걸어서 단단하게 보관해 놓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와서 1시간 지났기 때문에 안정이 됐을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뒤집어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와이어를 좀 느슨하게 해주는데 느슨하게 해주고 와이어를 완전히 빼거나 혹은 빼지 않은 상태에서 코르크를 빼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쯤 되면 코르크가 밀려나온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빼야 되는지 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코르크를 잡고 코르크를 빼주는 게 아니고요. 밑에 병을 돌려주세요. 예, 병을 돌려줘야지 훨씬 더 수월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뺄 때 보면은 코르크가 밀려 나온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얼만큼 힘을 주어서 빠져야 되는지 예, 자, 이렇게 돼서 흘러나오지 않으면 성공한 거죠. 예. 자, 따를 때도 마찬가지로 거품이 있기 때문에 잔을 타고 올라옵니다. 예, 거품이 가라앉는 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정도 원래 평도 드리는 양을 드리려면 조금 거품이 더 올라오도록 해야 돼요. 원래 샴페인이나 스파클링 와인은요, 긴 잔에 마시잖아요. 긴 잔에는 거품이 더 올라오기 때문에 처음에 소믈리에들 따를 때 거의 잔 끝까지 거품 올라오도록 했다가 내려앉으면 조금 더 주거나 이런 경우도 하는 경우 많은데요. 소믈리에들이 스파클링 와인을 얼만큼 잘 따르냐가 그 소믈리에의 기술력이 얼만큼 되는지를 보는 또 기준도 되기 때문에 소믈리에 대회에서는 12잔의 그 잔을 놓고 얼만큼 빨리 따르느냐, 제한 시간에 몇 잔을 따르느냐를 많이 보기도 합니다. 자, 조금씩 따라서 돌려주세요. 네. 자, 이것도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순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그 스파클링 와인 코르크는요, 샘단으로 만들어놔요. 이 탄성이 밑에는 더 넓어야 되기 때문에 넓적하게 이미 벌어졌죠? 다시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예. 밑에는 아주 이렇게 팽창력이 좋은 코르크로 해놓고
그 밑단까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아주 단단하게 되어 있어요. 네. 자, 이것도 한번 따보겠습니다. 손님이 그 스파클링 와인을 시키시면요, 소믈리에도 굉장히 긴장합니다. 보관이 잘 됐을까 뭐 이런 부분도 그렇고요. 미리 시켜 놓으시면은 찬물에다가 안정화를 좀 시켜 놓고 천천히 준비를 하게 되죠. 예, 그 스파클링 와인에 들어가는 코르크는 또 따로 수입을 해요. 그래서 많이 비싸니까요. 이런 거 만들기도 좀 쉽진 않죠. 게다가 물량을 처음에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뭐 10만 단위로 들어온다면은 이걸 다 쓸 때까지 많이 소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자, 단맛이 이거는 약간 오미자의 원래 단맛 있잖아요. 예, 그 맛도 섞여 있고 이렇게 돼 때문에 오미자의 다섯 가지 맛이 잘 살아 있습니다. 이거보다 비싼 거는 더 맛있어요. 예. 거품이 더 잘게 들어가 있고요. 유기농으로 100% 만들어서 더 맛있습니다. 예. 앞에 그 두 병분 거 이거 그렇죠. 많이 다르죠. 예, 예. 약간 상대적인. 네.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둘 다 포도인데 첫 번째 화이트는 저 거봉. 예. 아, 오미자 와인들이요. 오미자, 문경 오미로제 건 전부 오미자예요. 그 문경의 오미자로 다 하는데 유기농인 거 그리고 이제 발포가 더 조밀하게 들어간 거 차이가 좀 있어요. 예, 같은 와이너리예요. 예, 그 제품이 네 개가 있는데 일반 스틸 와인, 요건 오크통에서 숙성시키고 그 다음에 그 스파클링이 두 개 있는데 스파클링 지금 드신 거 하나, 더 압력이 많아서 거품이 조밀한 거 하나. 아, 저기 그 두 가지 부탁드릴게요. 그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한국 와인이라는 그룹을 운영하는데 그거는 와이너리 분들 소식을 제가 날르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와인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그룹에 가입을 하시거나 이러시면 좋겠고요. 제가 그 첫 시간에 오셨는데 예, 한국 와인 이름이 그 그룹 이름이 페이스북 안에 한국 와인이라고 있어요. 제가 주로 와이너리 대표님들이 뭐 어디서 행사한 거 이런 거 올리는데 그 그룹에 가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광명동굴 페이지라는 게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운영하는 와인 교실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수업 들으신 저 한국 와인 그 스쿨 그 학교 이것도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팔로우 해주시고 제가 그걸 계속 퍼나르고 있습니다. 예, 한국 와인 그룹에 가입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첫 시간 오셨는데 저희 그 저 시흥에 거주하시는 유혜준 기자님이라고 저하고 매달마다 와이너리에 가서 와이너리 그 와인 만드시는 분 취재해서 이제 글을 계속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마이뉴스에 내고 거기 이제 그걸 제가 퍼다 날라서 한국 와인에도 올리기도 하는데요. 거기 보면은 여기 문경 오미로제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오미로제가 이름을 못 정해서 그러니까 뭐 디자인 하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을 찾아가서 한 맛을 보게 했더니 오 마이 로제 이렇게 그냥 했대요. 네, 그리고 요 디자인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요 레이블하고 이 병의 그 캡슐 있잖아요. 빨간 게 오미자거든요. 그리고 만드시는 분 얼굴이 코르크에 들어가 있어요. 네, 인장으로 이렇게 찍혀 있어요. 예, 예, 위에도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광명동굴에서 레이블 경연대회, 그러니까 우리나라 와인 레이블들, 우리나라 와인이 품질도 많이 좋아졌는데 이제 디자인이나 이런 거에서도 훨씬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기존 레이블 분야하고 창작한 레이블 따로따로 이제 상을 줬는데 1등을 했습니다. 예, 블랙으로 돼 있고 굉장히 좀 약간 간지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레이블이 좋다라고 일반인들이 평가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1등 했습니다. 예, 병도 색깔이 좀 다르잖아요. 예, 따로 다 주문하고 따로 다 만든 거예요. 굉장히 가격이 많이 들어갔겠죠. 우리나라 와인 비싸다라고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7천 원짜리 칠레 와인에 비하면 비싸겠죠. 예, 근데
7,000원짜리 와인을 드시는 분은 우리나라의 와인이 아무리 싸져도 아마 안 드실 거예요. 예. 싼 와인을 찾으시는 분들은 싼 와인 드셔야죠. 우리나라 와인들은 손으로 다 따고 수확하고 대량으로 만들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대량 생산을 할 정도가 된다면 가격이 더 싸지겠죠. 아마 그럴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와인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소개가 될 텐데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서 좋은 와인 만드시느라고 와이너리 분들이 고생 많이 하고 계세요. 이 가격 절대 비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오미자 와인은 사실 사드시기 힘들잖아요. 가격이 좀 비싸니까. 저는 이 가격도 충분히 괜찮은 가격으로 생각해요. 제가 수입 와인 중에서 조금 좋은 와인을 사 먹으려면 그 정도 돈은 충분히 냅니다. 이 와인도 이 품질이라면 저는 충분히 돈 내고 먹을 와인. 대신 매일 못 먹겠죠. 예, 한 달에 한 번도 집사람이 너무 뭐라 그러니까 한 3개월에 한 번 혹은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사 마시되 충분히 그 값을 내고 즐거워하면서 마실 것 같아요. 평소에 저는 2만 원짜리 와인은 주로 많이 먹는데 말씀드린 적 있죠? 1년에 한 번은 20만 원짜리 먹습니다. 카드 긁자마자 집사람이 문자 보내죠. 예, 또 긁었지 나오는데요. 1년에 두 번은 꼭 마셔요. 왜냐하면 그 와인이 저한테 주는 만족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 와인요. 이 와인 말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와인도 저한테 엄청나게 만족을 주기 때문에 분기에 한 번은 꼭 한 병 정도씩은 먹습니다. 저 혼자 안 먹어요. 와인 모임에 꼭 갖고 가서 사람들하고 같이 먹습니다. 무슨 와인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와인인데 놀랐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먹습니다. 굉장히 다들 놀라요. 오미자로 이런 맛이 나와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먹으니까 가지고 간 저도 굉장히 보람을 느끼면서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자, 전화번호 이렇게 나눠집니다. 여러분들 와이너리 맵에 다 나와요. 그리고 7월 1일부터 우리나라 전통 주류, 그러니까 한국 와인 포함한 주류들이 온라인 판매가 허용이 돼서 G마켓 뭐 이런 데 올라올 수 있게 됐어요. 물론 성인 인증 받아야 되긴 하지만 지금까지는 와이너리 그 주소로 찾아 들어가서 거기서만 주문할 수 있던 게 이제 대중 판매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굉장히 한국 와인은 좋은 기회니까 꼭 광명 동굴에서 안 사 먹으셔도 괜찮아요. 저기 온라인 마켓이나 혹은 제가 드린 와이너리 가이드북이나 맵에 와이너리 주소도 있잖아요. 소량만 주문해도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배송 다 해주세요. 그래서 와인을 드실 기회가 되시면은 주문해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많이 드신 와인들 중에서 맛있었던 거는 주문을 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